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20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 김동연입니다. 기득권 공화국을 기회의 나라로, 기회가 강물처럼 흘러 새로운 물결로 파도치는 10년. 다산 정약용은 경세유표 서문에서 생각컨대 터럭 한끝에 이르기까지 병들지 않은 것이 없으니 지금 바로 개혁하지 않으면 반드시 나라가 망하고야 말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로부터 20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는 뿌리 깊은 승자 독식 구조로 깊이 병들어 있습니다.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어 보입니다. 저 김동연은 우리 사회의 승자 독식 구조를 깨고 기득권을 타파하는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겠습니다. 오늘 제5호 공약 권력구조 대개혁을 발표합니다. 첫째, 권력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이제까지 대한민국 역사에서 모든 대통령이 불행했습니다. 지금의 권력구조에서는 내년에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이와 같은 불행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도한 권한이 집중된 대통령제를 바꾸고 기득권 정치 체제를 개혁해야 합니다. 그 첫 걸음은 헌법 개정입니다. 권력구조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꿔야 합니다.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켜야 합니다.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추천 또는 선출하고 헌법에 보장된 실질적인 권력 행사를 보장해야 합니다. 국정 운영의 안정과 책임 정치 구현을 위해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야 합니다. 누구나 개헌을 주장하지만 지금의 정치 기득권 구조하에서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개헌만을 논의하는 헌법 개정 국민회의를 구성하겠습니다. 헌법 개정 국민회의는 임기 1년으로 2022년 6월 지방선거에 맞춰 각 정당이 후보를 내고 정당 득표율에 따라 권역별 비례로 구성하겠습니다. 헌법 개정 국민회의는 새 정부 출범 1년 내에 개헌안을 도출하고 도출된 개헌안으로 2023년에 국민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2024년 총선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여 제7공화국을 출범시키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20대 대통령 임기는 2년이 되지만 현 국회의원 임기는 보장됩니다. 둘째, 정치 기득권의 핵심인 국회 권력을 개혁하겠습니다. 작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지만 거대 양당은 위성정당이라는 꼼수로 본래의 취지를 철저하게 무력화시켰습니다. 비례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제대로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정치권에 기득권을 고착화시키고 있는 정당 국고보조금을 폐지하겠습니다. 대신에 모든 유권자에게 정치 바우처 5,000원씩을 지급하여 각자가 지지하는 정당에 후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의 정치 구도는 허물고 정치권의 진입 장벽을 낮추겠습니다. 직업이 아닌 봉사의 정치, 권력이 아닌 책임의 정치로 바꾸겠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국회의원은 3선까지만 허용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이 제 역할을 못할 경우 유권자들이 국회의원을 파면하는 국민 소환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의 과도한 특권을 없애겠습니다. 우선 국회의원 면책 특권부터 폐지하겠습니다. 국회의원 보수는 중위소득의 1.5배로 제한하고 국회의원 보좌관 수는 줄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정치권에서는
어느 누구도 자신의 기득권을 스스로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변화와 혁신은 실천이 없이 공허한 말로만 남았습니다. 정치 기득권을 깨는 것은 권력구조 개혁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이 여기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경세유표의 장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다산이 경세유표를 쓰고 70여 년 뒤 조선이 망했습니다. 다시 개혁이 실패하여 나라가 병들고 나라를 망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정치 권력 구조 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저 김동연은 진보와 보수를 뛰어넘는 아래로부터의 반란, 새로운 물결이 거대한 힘을 모아 권력구조 개편에서 시작하는 대한민국의 개혁을 반드시 실천에 옮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